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는 믿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는 그런 분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렇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죽을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죽을 때가 안 오면 사람은 부활하니까. 하나님은 안 죽죠.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예. 죽지요.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있는 사람이 죽을 때가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지요. 있지요? 네. 없어요. 무슨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100살이 좀 넘고 뭐 조금 오래 살아도 한 120살까지 산다 보고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죽어요. 죽는 사람이 죽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죽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죽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왜 안 죽는지? 잘 모르죠. 영이. 영인데 어떤 영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죠. 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좀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신이겠어요? 인간이지? 장로님 자녀가 있는데 박집사님도 자녀가 있죠?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또 아버지 나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를 어찌 낳았는지 지를 어찌 키웠는지 마른 자리, 진 자리, 지는 눈도 안 떴을 때 내가 지 똥 닦아가면서 키운 걸 지가 어찌 아냐고요. 자녀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똑같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부모님의 살아온 그 날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내가 시장바닥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생선 팔아가면서 니 키웠다. 그럼 걔들이 그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엄마는 배고플 때 굶었다. 그러면 아들, 요새 아들 뭐라 그럽니까? 엄마 라면 끼리 먹지. 왜 굶어도 그러죠? 이렇게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또 좌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 거기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연구를 좀 깊이 하고 성경을 좀 오래 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을 많이 하면은 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막 짜증을 내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 이래요? 무슨 문제부터 풀라고 하죠?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하죠.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되는 부분부터 이해하면 돼요. 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그거를 이해하려고 쇠가 빠지게 그냥 애가 타도록 그러면은 화밖에 안 납니다. 자꾸 실망하게 되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부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자꾸 신앙이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모르는 거는 뭐 천국 가서 물어보지 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좀 답답하다. 지금은 좀 답답해요. 하나님이 참 가물 때 비를 좀, 야 이럴 때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노. 야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한번 기도해. 철야기도 해봐야 되겠다. 철야기도를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안 오네.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이러노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마늘이 다 말라 죽어버렸네. 야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쇠가 빠지게 했는데 와 이러노. 화가 나는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헌금도 만 원 했던 게 5천 원으로 줄어지고 막 교회도 이제 안 가고 막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럼 아까 기도했던 거 있죠. 아 하나님 가물 때 좀 비 좀 내려주시소. 근데 비를 안 내렸어 하나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비가 내리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 비가 내리면 좋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리면 안 좋은 사람이 여덟 명이 있어. 그럼 하나님 비를 내려주겠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비를 내려주겠냐고요. 여덟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를 안 내려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를 할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막 채찍 들고 또 몽댕이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냐?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죽을게? 자유의지 영어로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냐면은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선악과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열매를 딱 열리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묵으모? 뒤진다이! 이거 묵으모 뒤진다이! 묵지 마라이!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가지고 어쨌어요? 따먹고 싶네? 자, 하나님이 이거 뭐 따먹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 하나님이 두루도는 불칼을 갖다 화염검을 갖다 에덴 동산에 딱 뒀잖아요. 불칼들, 천사들. 그 선악과 나무 열매 옆에다가 딱 아무도 못 오게 철조망 딱 쳐놓으면 되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서 따먹겠어요? 안 따먹지? 그러한데 세상에 철조망도 안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가서 그거 묻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어. 이 아담하고 하와가 지는 안 묻고 싶었는데 뱀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아담 그 하와한테 가가지고 야야야야 저기 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저기 가서 열매를 팍 따먹으면 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딱 그 말을 딱 듣고 어 진짜가 딱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딱 따가지고 먹었어. 야 이거 나 혼자 먹으니까 왠지 나 혼자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 신랑한테 가가지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거 내가 하나 따온 건데 한번 봐라. 아담은 뭣도 모르고 물속 못 붙네. 알고 보니까 선악과 열매야. 그래가지고 둘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그랬죠. 근데 아담 하와하고 가서 먹었죠. 이게 뭐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를 준 거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안 먹고는 니들 자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그냥 로봇처럼 딱 걔들한테 머릿속에다가 선악과 나무는 못 먹는 열매 이렇게 딱 만들어 놨으면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죄도 안 짓잖아.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딱 줘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거 안 먹는 거 네 자유다. 인간은 로봇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죄 안 짓고 살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로봇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의지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놨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로봇처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놨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확하게 11시에 딱 들어와. 그러면 로봇처럼 11시에 딱 맞춰서 줄 쫙 서가지고 그냥 온 호두마을 사람들이 쫙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다 들어와. 예배 딱 드려. 끝나면 딱 12시 딱 끝나면 딱 집으로 가. 그리고 몇 시에 잠을 자요? 야, 오후 6시에 잠자. 그러면 전부 다 이불자리 쫙 깔고 6시에 딱 자. 그런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 그것도 깨야 해. 깨야 해? 미국에. 우리 장로님 뭐든지 그거 다 괜찮대. 네? 자유의지가 없다면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죠.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어?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있어야 죄도 지을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것도 내 의지야. 내가 죄를 누가 죄 지으라고 누가 막 갖다 떠미는 것도 아닌데 지가 죄 짓는 거잖아요. 자유야 자유. 한가님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호두마을에 고양이가 무지하게 많아.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정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짱구를 어제 한 마리 딱 올려놨는데 그걸 훔쳐갖고 내 야 이놈의 새끼가 이 내가 먹으려고 야 나 오늘 저녁에 그 먹을 반찬 하려고 딱 올리라는데 이놈의 새끼가 딱 그걸 물고 갚았어. 야 나 저기 소각장에 딱 가보니까 그걸 세상에 세 마리 새끼 갈라먹고 있네. 야 요놈들 봐라. 정집사님이 경찰에 고발을 했어. 요놈들을 저기 절도죄로 고양이 세 마리를 딱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뭐라 그래요? 야 고소장 작성해가지고 야 이게 사유서 뭐 해가지고 경찰서 출두해가지고 이제 고양이도 불러보이소 해가지고 딱 뭐 작성합니까? 안 하죠? 동물한테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고양이의 본능은요 훔쳐먹는 거야. 고양이의 본능이거든요. 고양이는 훔쳐먹는다고 해서 죄라고 안 그래요. 아유 뭐 고양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죠? 개가 지나가다가 우리 정집사님 아 자꾸 정집사님 얘기만 해. 박집사님 안 그래도 아픈 다리를 탁 물었어. 그럼 박집사님 이렇게 얘기해. 야 이놈의 새끼가 죄를 지었네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개가 원래 무는 거야. 개는 원래 무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지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간 박집사님이 잘못한 거지. 왜 지나갔어요 그걸로? 예? 박집사님 그걸로 왜 지나갔어요? 개가 가진 본능입니다. 사람을 물어서 위험하니까 개를 묶어놓고 키우고 개 입에다 물 물리고 이러는 거지 개가 죄를 짓는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개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처럼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한테 취미생활을 하라고 막 우리가 자유를 줬어. 고양이가 취미생활 합니까? 고양이가 막 객선을 타고 욕지도도 갔다 비진도도 갔다가 막 지 가고 싶은데 여행도 다니고 배낭내고 막 지들끼리 막 반상회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대신에 뭘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자유의지를 줬다. 죄 짓지 말고. 죄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죄하고. 죄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죄와 싸워야 그게 뭐가 된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저 불교처럼 저 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암장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가만히 나미아미타불 이러고 있으면, 그 죄 안 짓고 살겠죠, 그죠? 아무 사람하고 안 만나잖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죄 지을 일이 없어. 산에서 지 혼자 목탕만 두드리고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막 밥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다 해. 그리스도인은, 목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온 사람들한테 욕도 들었다가, 칭찬도 들었다가, 그냥, 저런 거 목사를 와저라노 봐, 저랬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랬다가, 그냥, 온갖 관계를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뭐하고 싸우냐? 이런 관계에서 오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 칭찬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저 사람은 나 욕했으니까 확! 그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거룩해지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뜻이에요. 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져야 천국으로 갈 수 있거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거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어. 아,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아, 아까 우리 장로님 그랬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안 되려고 보내줘요. 누가 천국 갑니까? 거룩한 사람. 아,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죄하고 싸우는 사람. 그래서 이기는 사람.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하고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 그냥 됩니다.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요. 야, 네 고향이나 개나 니나 똑같다. 그래 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개나 고양이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나?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 왜 자유를 주셨는 줄 아냐? 나쁜 짓 하지 말고 죄하고 싸우라고 준 거야. 죄하고 싸우면 거룩해지거든. 사람이 개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요새 개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개를 안 키우더라고, 보니까. 개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뭡니까? 개 목에 목줄 딱 끼어갖고 끌고 다녀. 그게요. 지 딴에는 개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게 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개를 질질 끌고 다니잖아. 개 목에 목줄을 걸고 다니는 게 인간, 개를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개 목줄을 끌고 다녀요? 우리 야, 너 일로 와. 내가 네 사랑하니까 일로 와. 개 목줄 막 해가지고 막. 천국이 열 인간 같은 목줄로 해가지고 묶여야 되지.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그건 사명에 관한 얘기고. 사람이 개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 자식의 우리 시온이 목에 목줄 걸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우리 시온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게 사랑하는 거야, 자식을. 걔를 가지고 삐뚤어지는데. 아따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세요, 장군님. 장군님,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좋은 쪽으로. 자꾸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뭘 해가지고 아이 그래서 안 된다, 엄마.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래 보면 내가 여기 설교 뭐하러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자꾸 그런 생각을 없애라고. 그게 죄와 싸우는 거야. 우리 장로님한테 야 그건 아니다 이러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아이고 이런 나쁜 생각 빨리 버려야 되겠다. 얼른 판단을 하셔야지. 아이고 그래 맞다. 그렇게 좋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내비두고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하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도 한 평생 100년도 안 돼.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살아요. 좋게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유의지라는 자유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유. 자유란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 맞아요. 어떤 빵? 와, 저 예쁜 여자가 있는데, 예. 좋다고, 내가 늙은 내가 사랑한다고, 좋다고 이러면 대박이 빵 맞지. 나쁜 소리 안 했거든. 장로님, 사랑한다고 가서 만지고 이러면 안 되고, 사랑한다고 가서 막 젊은 여자를 만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돼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 앞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진짜 이 세상 사람들 진짜 저 영감이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항상 뭘 붙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도 아이고 예수쟁이네 그런다고. 그러면 누가 빵 안 때립니다. 아무도 안 때려요. 오히려 아이고 장로님 예 그러죠. 아까도 제가 쏠이 썩어 문드러져야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성숙하고 미성숙한 게 표가 납니다. 성숙하고 미성숙하다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성룡 홍금보 나오는 영화 많이 봤죠? 무술 영화. 야! 차차! 슈퍼맨 나오는 이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슈퍼맨이 막 날아다녀. 근데 빌딩에서 확 하늘로 솟아. 야, 그 영화를 보고 딱 나왔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보자기 하나를 다 어깨에다 메고 우리 동네 제일 높은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확 뛰어내렸어요. 그럼 내가 날아요? 안 날아요? 어떻게 됐을까? 앞니발 다 깨지고. 예? 한쪽 팔 부서지고 막. 그게 뭐냐면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 영화를 보고 딱 나와서 아 그건 영화지 뭐.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미성숙하면 곡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그대로 흉내 내다가 지가 죽는 거야 지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가르칠 때 코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라 그래요. 항상 운동을 할 때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빼야 돼. 힘을.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숨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여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해되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그것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오해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이 우리의 오해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리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과 또 호두마을 사람들과 온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